올해가 흔히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무슨 뭐 음악회, 세미나, 뭐 강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해 나갈 때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의 교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파문시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마르틴 루터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가 열리는 그 브롬스 성당에 나와서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주장을 철회하면은 이단도 면제해주고 파문시켰던 것도 용서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때쯤 되어서 이 마르틴 루터의 지지자들이 막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그 브롬스 성당에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모략이 있고 음모가 있고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거기 가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그 불 속에 기름 가지고 들어가는 격이다 해서 많이 말렸습니다. 거기 가서 주장을 철회한다 해도 당신은 체포되고 큰 위험에 당할 것이다. 말렸지만은 마르틴 루터는 가기로 합니다. 자기가 뭐 이단 면제 받으려고, 그리고 파문을 다시 되돌리려고 간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종교개혁할 때 성경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들, 그것을 고치고 올바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브롬스 회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이 마르틴 루터의 성격상 그의 삶을 보면 종교개혁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자서전과 전기를 보면 굉장히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학자잖아요. 혼자 연구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때 이제 그 브론즈 성당에 가면은 로마에서 나온 교황, 그리고 황제, 그 신하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 교황 앞에서, 그리고 황제 앞에서, 그리고 그의 대학자들과 신하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마르틴 루터도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사실은 두려움으로 브롬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찬송가를 하나 작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작곡도 하는데 원래 곡 라틴어 성가곡에 있는 곡을 좀 편곡해서 그 곡을 차용하고 자기가 작사해서 불렀던, 브롬스로 가면서 마르틴 루터가 불렀던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 우리 찬송가 585장에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위로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가사의 원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을 보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찬송가 가사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곡에 붙여서 찬송하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브롬스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브롬스 성당에서 최초로 개신교, 즉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명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리고 개신교라는 명칭, 그리고 시편 46편, 이것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섞여서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 개신교에도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되는 게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제 이민자 보호 교회 설명에도 있지만은 그 이민자 보호 교회 설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오늘 시편 또 46편입니다. 이 46편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큰 힘이시고 큰 환난 가운데 만날 도움이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빠지든지, 다시 말하면 산과 바다와 이 땅이 막 뒤죽박죽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말로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셀라는 강조할 때 하는 추임새지요. 자,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한마디 고백하고 노래하는 내용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가사가 나오는 우리 성경에 몇 가지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이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또 레위 지파고 자기도 또 레위 지파인데 광야 생활 해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최고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 자리 차지하고 자기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근데 자기들도 리더십은 있지만은 그만큼 모세와 아론만큼 뭐 인정받지도 못하고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고라가 제일 주동자입니다. 고라가 주동해서 나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무리를 이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뭐 너와 얘기했느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막 이렇게 혼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정리하느냐,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지도자 되고 싶어서 지도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부르고 불러서 싫다 싫다 하는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고 함께 아론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동기가 순수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출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모세와 아론을 그 리더십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고라와 그 일당 등이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보다 더 화가 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심판하느냐, 고라를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고라와 그 가족들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 상황을 땅이 갈라서 빠지게 된 것을 서울로 내려갔다. 서울이 아닙니다. 한국의 서울이 아니고 서울 지옥으로 갔다라 합니다. 이게 무슨 자연현상이죠? 지진이 일난 거죠.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그 가족들을 다 지진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과 한란날에 많은 큰 도움이 되니 땅이 변하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누가 썼는 줄 아십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고라 자손들, 자기들의 조상이 되는 고라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서 죽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그 자녀에게서 오늘 이 시편 46편을 썼던 고라 자손은 그 이야기를 압니다. 듣고 듣고 묵상하면서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할 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서 피난처 삼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참 훌륭한 자손들이에요. 자기 선조들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그 잘못을 보니까 하나님은 대적하실 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이라고 그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게 오늘 이 시편 46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민수기 16장이고 또 하나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일어난 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유다를 침략해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그 산헤립은 아수르 왕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요, 가장 강력한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고 히스기야를 돕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력으로 볼 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할 이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이만한 군사를 가지고 왔는데 저 남유다하고 꼭 전쟁해야 되냐? 그냥 말로 잘 달게서 우리한테 항복하도록 하라. 그렇게 자기 신하 랍사기를 보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쟁하지 말고 그냥 외교적으로 심리전해서 항복받아서 데리고 오너라. 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랍사게가 그 산헤립 왕의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막 이제 외교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 외교 심리전에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섬기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의 왕 여호와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말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 한번 역사를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다 망했다. 이제 바로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한테 막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망할 때 그때쯤입니다. 자, 주변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뭘 너희들 도와주냐? 왕이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잘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잘 도와주고 항복하면은 목숨은 다 살려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가장 강대한 아수르 왕이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은 안 하고 살려줄 테니까 항복하라니까, 아유, 그럼 우리 항복하면 살 수는 있겠구나. 난 그런 생각이 막 흔들립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3대 금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히스기야 왕이 선포합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두 심리전이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여호와가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시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고 그 군사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니므롯으로 도망가서 니므롯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기 군사 두 명이 산헤립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게 우리 열왕기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는데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피난처로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보호하셔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강구하고 오늘도 강구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이제 뉴욕 지역에서 뉴욕 뉴저지 쪽 지역에서 하는 이민자 보호교회로 오늘 이제 오후에 설명회를 하고 선포합니다. 이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민교회인데 이민교회가 이민자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혹 자는 이게 뭐 어떤 뭐 지금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게 아니냐, 어떤 뭐 정당을 찬성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피난처 되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정부, 뭐 여당, 야당 무슨 당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민자를 보호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손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정말로 억울하게 가족과 헤어져서 추방당하게 된 사람이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당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류 미비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걸 교회가 모른 채 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이민교회로서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성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민자 보호교회 또는 피난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이민자를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피난처란 말이 세 번 나오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셀라는 강조할 때 말하는 거거든요. 추임새입니다. 가사를 하다가 아, 이 말은 진짜 그래. 아, 이 말을 다 들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셀라라고 말하면 바로 그 앞에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셀라가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산과 바다와 그리고 땅이 꺼지고 뒤엎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셀라. 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셀라. 한 가지 질문.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왜 아닙니까? 왜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은 왜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닙니까? 물론 뭐 야곱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삭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필 오늘 고라 자손은 왜 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왜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합니까? 왜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질문. 야곱이 누굽니까? 자,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몇 시간 걸려도 모자라죠. 근데 야곱이,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한번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하면은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자기를 초청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How old are you?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 뭐 67세다 67세 뭐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거든 그럼 130이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130년이든 13년이든 100년이든 20년이든 그것보다 13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나이 130살이요. 당신 나이 얼마요? 내가 더 연장자요. 그게 전혀 관심 없어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았든 나는 130년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연조에 비하면, 우리 조상에 비하면 이 나그네길의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문장에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당신 나이 얼마요? 하면은 내가 미국 가서 이민생활 20년째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민생활 20년 했다. 그럼 나그네. 오늘 야곱은 바로 앞에서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요? How old are you? 내가 미국 이민생활 130년이요. 이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나그네 이민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나그네 이민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피난처입니다. 어느 한 사회에 가장 도움을 필요하고 가장 힘이 필요한 사람은 그 시대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민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은 이민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곱이 언제부터 나그네 생활을 시작합니까? 서울 가서 공부하면서 합숙하면서 나그네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나와서 너 하란으로 가라 그래야 산다라고 그때 하란으로 가는 첫 걸음이 야곱의 나그네길 인생 130년의 시작입니다. 자, 그때부터 정처 없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란으로 갑니다. 비행기 티켓 끊고 그래 가는 게 아니에요. 정처 없이 혼자 짐 하나 지고 하란으로 갑니다. 외롭고 슬프고 무섭고 두렵고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낮에는 땡볕이요 밤에는 살같이 어려운 추위입니다. 짐승도 덮칩니다. 산적들도 막 덤빕니다. 그때까지 집에만 있었던 야곱 드디어 나그네 길로 가는데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머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그것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고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 인생 이민자의 삶에서 그 외롭고 슬프고 울먹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벳엘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자, 세겜에서 무슨 일이 생긴지 알잖아요. 한두 달 전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은 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걸 빌미로 시몬과 레위가 히위족 속에 할례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딸 디나를 죽인다고 약속해놓고 할례한 그 히위족 속을 다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이 대동단계라 해서 야곱의 가족을 전멸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곱 인생 최고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야곱도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런 위기는 처음입니다. 자기 사촌 라반이 속이고 속였지만은 자기 가족이 함 진멸당할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사는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벳엘로 가라는 것입니다. 벳엘로 가라.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서 이방신상 옷 이런 거 다 버리고 벳엘로 갑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세겜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준 것은 벳엘입니다. 벳엘로 가라. 벳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진짜 지금 피난처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벳엘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세겜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벳엘로 가라, 교회로 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벳엘로 오는,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이상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사랑을 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세겜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한 야곱을 살려주는 벳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민사회에
꼭 신분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 여기 있지 말고 교회로 가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이 내가 이 시대에 마련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베델, 하나님의 집,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민자를 보호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민자 보호교회다. 우리는 이민교회다. 우리는 이민자를 보호한다. 그네들과 함께 울겠다. 그네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겠다. 만약에 그네들이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이 시대에 이민자 보호교회가 되고 피난처가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민사회에 교회를 살리는 이민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